김광빈 감독님하고는 2004년도에 용서받지 못한 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감독님은 동시녹음을 담당을 했었고 그때 대학 졸업작품이다 보니까 1인 2역을 좀 해야 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전 주연 배우를 겸하면서 동시녹음 장비를 제 차에 싣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김광빈 감독님이 또 같이 일산에 그때 당시 같이 살아서 꼭 촬영이 끝나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제가 이렇게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네, 13개월을 보냈는데 이게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메워주곤 했었는데 김광빈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군대 제 입대하기 전날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정말 그 우정, 그런 열정,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매번 이제 퇴근길에 김광민 감독님과 그때 나왔던 것은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 신인 배우였고 나중에 상업영화에서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같이 꿈을 나눈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14년 후에 이 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을 내놓는 것 이상으로 뭔가 해냈다, 그 이야기를, 그 꿈을 이뤄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반기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어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 작업이나 그 밖에 준비해야 할 것들의 시간을 감독님과 많이 시간을 보냈었어요. 단길이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작품을 같이 준비하면서 참 애정, 마음 참 많이 담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었어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자식을 잃었을 때 짐작은 하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의 아픔까지 가겠다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직접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한결같은 그러한 이야기에 아마 제가 가장 소중하고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면 정말 세상이 뒤집혀지겠구나, 눈이 뒤집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은 이 시나리오를 쓴 김광빈 감독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런 비슷한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감독님과 감독님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고 또 이야기를 나눴었고 누구나 다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상처를 받은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그 자국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길이도 남길이와 부모님, 근데 저와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다 자라서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 또 상처를 바라보는 그 차이. 그런 것들을 각자의 사례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원의 심정, 인하는 어떤 마음이겠다, 명진이는 어떤 마음이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감정들을 서로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연상원이라는 인물은 똑같이 인하와도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본인이 직업에만 매몰돼서 가정을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인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런 조금은 이제 모자른 어떤 부녀와의 관계였는데 막상 그러한 육아를 담당했던 와이프를 잃고 나서
본인도 길을 잃어버린 거죠. 보호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딸을 잃어버린 또 딸에게 원망을 받는 근데 결국 이 여정, 이 영화 여정을 통해서 또 명진이 아버지의 또 관계를 또 보고 또 경훈과 경훈의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의 작은 성장을 통해서 본인이 뉘우치고 반성해서 결국에는 명진과 이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나를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 그 안을 채운 그 감정들을 참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시나리오의 대사들이라든지 감정의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판에 수정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클로젯 좋은 기억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